예? 되어지는 일을 보고. 되어지는 일. 예, 구체적으로 보고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그저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확실하게 자상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약속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알고 계세요? 모르셨습니까? 알면서도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알고도 잊어버리고 사십니까? 알고도 잊어버리고 사는 게 우리의 성정이 아닐까요? 네, 솔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솔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가면 한국말은 똑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원어는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하라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에 감사하라. 여기는 상황도 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가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내 목숨이 있는 한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나에게 어떠한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4장에 가면 또 똑같은 얘기하죠.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이제는 개인적인 감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과 어떠한 일에도 내가 감사를 드릴 수 없으면 깨어있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요만한 일이라도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오늘도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없이 살아가는 현대인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믿었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천국에 간다. 그러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 예, 여러분, 이것이 거짓령들에 대한 속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있었을 당시에 영지주의자라는 소위 거짓 증거자들,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타락하면 할수록 좋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영지주의자입니다. 영지 말대로 영과 지식이에요. 우리는 영과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몸은 무익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죄가 일어났고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서 특히 몰몬 교회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몰몬 교회에서는 지금 그리스로 많은 학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공부하기 위한 겁니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 공부했던 그 이론을 배우고 박사학위를 받고 많은 사람이 돌아오는 중입니다. 자, 그분들이 몰몬을 가르칠 때 몰몬 교인들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예수님 시대와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벌써 그들은 일부 다처를 하고 있죠. 성에 대한 도덕이 깨진 종교입니다. 거기에 영지주의를 갖다 얹혀놓으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동성을 찬성해라 찬성해라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기도로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다윗에게는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의 대가로 죄사함을 얻고 이제는 영생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분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강해했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봐야 결국은 뭡니까?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할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이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누리고 욕심을 내고 살아가지만 결국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날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솔로몬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분들이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겠어요? 뒤돌아보면 한없는 고통과 험한 세월이었습니다. 이것을 한탄하고 이 자리에서 믿음을 포기하고 막 살다 가시겠습니까? 내 인생이 워낙 이렇게 더러웠는데 뭐 나아봐야 얼마나 더 낫겠느냐. 이제 조금만 살면 하나님 나라 갈 텐데 모든 게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사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다 마음속으로 집어넣고 얼굴로는 애써서 웃음을 표현하라고 하지만 그 마음속을 만졌을 때에는 폭탄과 더 같아요. 터져나오는 울음과 어찌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 그것을 참으면서 나는 강한 사람, 잘난 사람,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 이렇게 체하고 사는 사람이 교회에도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매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할 조건입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나보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많은지 내 자신만 바라볼 때는 우리는 장님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3000년 전에 깨달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심이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변방의 열왕이 이것을 다 듣고 주의 앞에 무릎 꿇고 오는 날 구원을 위해서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옆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나의 신세만을 한탄하며 나의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속에 묻혀서 내 옆에 진작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하라는 사람을 무시하고 나만이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나는 왜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갈까? 얼마나 많이 몸부림을 치셨습니까? 나만 왜 이렇게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신다면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실 텐데 그 환경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왜 점점 열악해지고 풀리는 것은 없고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내 옆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겠어요? 내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절대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감사를 못하는데 어떻게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영생 플러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입고 모든 것을 허락하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영어에 thank라는 말하고 think라는 말이 언어가 같습니다. 뿌리가 같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생각해야 많은 걸 감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 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 남의 것은 생각할 여유가 없는 사람이